슈퍼볼이 다음 주 일요일로 다가오면서 한인 풋볼 팬들도 들떠 있습니다. 슈퍼볼 관련 비즈니스 업주들 또한 특수를 누리기 위해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8회 슈퍼볼이 다음 주 일요일로 다가오면서 풋볼 팬들이 슈퍼볼 당일 계획을 세우는데 분주합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슈퍼볼 열기는 뜨겁습니다. 한인 팬들은 물론 업소들 또한 특유의 마케팅을 준비하며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해 슈퍼볼을 TV를 통해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요리도 준비할 계획이라며 설렌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서부팀인 시애틀을, 시호크스를 응원하는 한인들이 있는 반면 풋볼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브론코를 응원할 것이라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애틀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제가 시애틀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기 홈타운. Why? Welcome. I have a big party at my house down the street. Everybody's welcome. Buffalo wings, cornbread. You know what we eat.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식당과 주류점들은 이미 슈퍼볼 선데이를 위해 특별 메뉴와 이벤트를 준비해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We have double staff at the kitchen, and of course there's we expect a lot of people, and there's a lot of people making try to make reservations. 슈퍼볼 데이의 대표적인 음식인 피자와 치킨 판매 업소들은 당일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일손이 바쁘고 스포츠 용품 판매 업소들 관련 상품 판매 호조로 역시 슈퍼 선데이가 다가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배달이 밀리다 보니까 한 사람씩 더 불러서 쓰고 뭐 바쁠 때는 그러니까 치킨이 더 잘 나가니까 치킨을 미리 잘라놔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배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서부 팀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뭐 예전에 그동안 동부 팀만 계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부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는데 LA를 연고로 하고 있는 풋볼 팀이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슈퍼볼 열기는 높지 않지만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을 즐기려는 한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